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 2부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1부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종목 상담이었다면 2부는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스피드 상담을 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02377-0269, 0279 많은 분들이 기다려서 바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그 전에 제가 지난번에 엑세스바이오 손절하려고 했는데 네. 멘토님 상담받고 메시지 온다 하셔서 기다렸다가 수익 보고 나왔어요.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어느 종목이세요? 예. 이 디넥신이고요. 네. 106,000원에 30%. 사실 이거는 제 건 아니고 친구 건데 네. 친구가 하도 답답해하길래 제가 상담 신청 한번 해봤어요. 아, 잘하셨네요. 친구 답답해하지 말아 하세요. 답답한 거는 뭐냐면 주가가 네. 안 가서 답답한 거지 뭐 네. 종목에 예상이 있어서 답답한 게 아니거든요. 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면 막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네. 근데 되게 좋아요. 진짜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지금 뭐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뭐 영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하루에 만 명 이상이 나오고 또다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거는 그런 그 해외 백신은 들은 에러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료. 그래서 K바이오 백신이라고 좀 많이 들어봤어요. 혹시요? 네. 연합금들이 똥똥 붙여갖고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네. K백신이 나왔으면 또한 우리가 백신을 직접 생산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있으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회사 네. 중에 하나가 제넥신이에요. 네. 그래서 그 K바이오 백신의 연합군들을 잘 보면 지금 최근에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그 진원생명과 보셨죠?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또 뭐 움직였던 게 ST팜, 그다음에 한미약도 한미사이언스 되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 중에서 못 간 게 또 뭐 있냐면 제넥신이에요. 그러니까 제넥신이 그 K바이오뿐만 아니라 이 파이프라인이 네. 되게 좋아요. 근데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4만 원에서 막 작년에 막 19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조정이 끝자락이에요. 조정은 고점 만들고 50% 정도 빠져요. 그 가격에.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 조정이 끝났다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추가 매수 얘기하던데. 해주세요. 해도 돼요? 야, 저는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얘들이 지금... 시가총액 2조가 넘는 거라 실적도 네. 괜찮고 그나마 제약바이오에서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럼 지금 가격 정도에서 추가 매수 저는 10% 가능...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10% 정도요? 네, 그래서 12만 원까지 가지면 돼요. 아, 12만 원? 네, 네 12만 원까지 보고 네. 너무 많이 사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하세요? 대출 받고 네, 하면 안 돼요? 아, 그런 거는 안 해요. 네, 그럼 꼭 하지 말라고 네. 얘기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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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넷마블. 넷마블이요? 예. 예, 어머니 어디 아프시죠? 네. 목숨,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요. 잘 봐드려야겠다. 매수가구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만 8천 원. 예, 13만 8천 원. 비중은요? 20%. 예. 예, 그냥 예. 가져가시면 돼요. 예, 그래요. 게임주들은 나쁘진 않아요. 하반기에 레벨업 단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 잘 보고 있어요, 선생님. 내가 존경합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너무너무 진실하시고 감사해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몸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보고 있어요. 예, 아프지 마시고 좀 건강했으면 예, 예. 좋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감사합니다. 15만 원까지 갖고 있어도 돼요. 야, 예, 15만 원, 15만 갑니까? 원 지나면 반 팔고 나머지는 쭉 끌고 가면 돼요. 아, 예. 예, 그렇게 대응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래요. 다른 예, 거 많이 감사합니다. 사면 안 돼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예.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네. 전화 주셨을까요? 네, DB하이텍. DB하이텍 사셨어요? 네. 아, 좋은데 이거. 잘 사셨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59,500원 30%. 30%요? 예. 네. 반도체 관련주들이 되게 못 갔잖아요, 상반기에. 네. 다 조정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갖고, 뭐, SK 하이닉스나 뭐, 반도체 소부장들이 상반기에는 네. 많이 힘들었어요. 조정국만이 길어서. 네. 근데 하반기는 되게 좋아요. 사실,
네. 잘 샀어요. 아니, 사실은, 예, 네. 사실은, 네. 얼마 전에 5만 3천 원 갈 때 1,900원에 일부는 팔았거든요. 아, 잘 하셨어요. 예. 예, 근데 다시 또 성값으로 가려고 해서, 네. 다시 사면은 어떨까? 아니, 아니, 지금 사지 마세요. 아, 사지 말아요? 네, 사지 말고요. 아. 왜 그럼 여기 말고. 위에서는 매도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얘는 네. 다시 7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하면 되거든요. 아, 더 사지 마시고 그러면, 왜 그러면 물량이 많이 되면 물량이 많다는 네. 거는 이게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가 네. 가능하시면 상관없어요. 내가 아, 물량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추가 매수해도 네. 돼요. 근데 그게 좀 안 된다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좀 비중만 가져가면 되고요. 아, 그래서 6만 원이 무너지고 다시 상값을 가면은 네. 엊그저께 팔은 거를 다시 살까 해서 그러는데 그냥 아, 사지 마세요. 말고 수익 난 거는 네, 수익 네. 난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수익 난 거는 통장에 빼세요. 네. 인출을 하라고요. 증권 계좌에 네. 있는 돈을 통장에 빼놓고 인출해서 네. 가족들을 네. 위해 쓰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맛있는 것도 드시고 용돈도 쓰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예. 네. 근데 많이는 못 남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얼마 네. 가족들하고 식사할 금액은 남지 않았어요? 예,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되죠. 네, 그 다음에 내 옷도 살 수 예. 있고, 나를 위해서 쓸 수 네. 있는 돈이 되면, 그에게 좀 네.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볼 때는. 네, 아니, 토요일이면 대표님 방송 보는 게 저는 열일을 지키고 유일한 낙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건강해서 근데, 방송 자주 나올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편안하게 가져가면 돼요. 7만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네. 어느 정도의 금액에 전화 주셨을까요? 아, 펜오션이고 8,600원 8,600원 30%. 네, 펜오션. 다 왜 사셨어요, 이거요? 아, 펜오션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네. 공부하는데 그냥 그 회원업이 좋다고 그래서. 회원업 HMM이 잘 가니까. 아, 그래요? HMM이 잘 가서 네, 펜오션 벌크선이라 그래요. 벌크선. 아, 네. 벌크선 들어봤죠. 벌크선 네. 있고 벙커선 있고 페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네. 가스선 있고 네. 종류를 보냐면 벌크선 있고 탱커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스선 이렇게 막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펜오션은 네. 뭐를 잘 봐야 되냐면 이 HMN은 컨테이너선을 배달 이렇게 배송을 많이 하니까 컨테이너 박스 있죠. 네. 걔는 컨테이너선이에요. 그다음에 네. 펜오션은 벌크선 이건 뭐냐 BDI 지수를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해운은 네. 올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끌고 가야 돼요. 이거는. 아 계속 제가 이거를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왜요? 아 근데 목표가가 만 원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누가 목표가가 만 원이래요? 방송에서. 아 그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네, 많이. 되게 챙겨 많이 봤는데 네. 근데 이제 조정이 온다고 사람들이 아마 6평원 때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기다리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손절을 할까 이제 끌고 가기에 너무 자신이 없어서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막 흔들리시죠?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네. 갔다 막 그러죠? 왜 그런지 네. 아세요? 귀가 얇아서 길어지면, 그래요 아니 귀가 얇아서 그래 귀가 얇아서 그러는 거예요 귀가 얇은 거야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많이 같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주관이 있어야 돼요 아까 생각했을 때 손해보면 어때 또 다시 벌면 되잖아요 네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왜 손해봤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수익 났으면 왜 수익이 났을까 이런 거를 우리 판단해서 내 거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주식가를 맞춘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의 확률이냐면 1%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거든요. 올라갈 확률은 몇 프로예요? 50%. 떨어질 확률은 몇 프로예요? 50%. 그게 100%잖아요. 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건 1%, 떨어지는 건 49%의 확률. 1% 확률 가지고 우리 주식하니까 확률 변수가 되게 얕은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아까 내가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급증이 있어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무서우니까 팔고 또 떨어지면 얼른 무서우니까 팔고 막 샀다 팔았다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안 그래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평단이 높아서. 안 높아. 예, 높지 않아. 아 맞아요. 예. 아, 좀 남아 있어요 위로. 예. 위로 남아 있으니까
이 자리는 9,0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롯데 하이마트요. 롯데 하이마트 사셨어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35,400원 30%입니다. 아, 최근에 샀어요? 네, 최근에 샀습니다. 아, 이거 꺾였는데. 아, 꺾였습니까? 네, 꺾였어요. 아, 잠깐, 저는 잠깐 반등 나올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음도라고 있거든요. 7음도, 8음도, 네. 12음도. 그 다음에 뭐 4적 이륙 패턴, 뭐 3적 이륙, 5적, 6적, 7적, 12양도. 이게 양도라 그래요. 그게 시하는 네. 얘기 같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용어들이. 네. 처음 들어봤죠? 네. 이게 패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그 일본의 혼마라는 사람이 이 캔들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심리를 만들고 캔들을 본 거예요. 촛불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 때가 네. 있어요. 이게 네. 음봉을 나오면 뭐 7음도 8음도까지 계속 떨어져요. 근데 네. 추세가 꺾이면 계속 떨어져요. 그 일정 기간 동안. 추세를 만들면 계속 올라가요. 이 자리는 꺾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중심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35일선을 되게 잘 봐야 돼요. 네. 35일선 시가총액 8천억 정도 되는 종목들은 스몰캡 종목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이마트 다 아시잖아요. 가전 양판점이라 네. 그래요. 이 회사 네. 어떤 회사인지 알죠? 네, 네.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전 제품들을 모아놓고 판매하는 게 하이마트잖아요. 네. 맞잖아요. 근데 최근에 되게 좋았었어요. 네. 근데 또 이제 또 요즘 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유통업 종목들이 좀 약간 처지잖아요. 화장품 관련들도 네. 처지고 왜 그럴까요? 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네, 맞아요. 그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는 먼저 심리의 영향이 먼저 반영돼요. 그 기대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얘가.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자리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기술적 반등을 보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단기 반등을 보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 쭉 빠지거든요, 잘못하면. 제가 그래서 손절을 35,000원을 보고 있거든요. 네, 팔아버리세요. 팔아버릴까요?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역배열은 되게 위험해요. 복골복이라고 하거든요. 운이 좋으면 네. 반등이 들어올 거고 아니면 계속 빠져요. 빠질 확률이 더 많으니까 거기에 확률을 걸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아요.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종목 결정 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위험한 매매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험한 거니까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SK 바이오팜입니다. 아, SK 바이오팜이요? 매수가 비중이요? 11만 1000원, 네.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되게 잘 사셨네요. 아, 한 달인가 전에 네. 김영구 선생님하고 네. 상담을 했었던 네. 종목이거든요.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예, 좋다고 예, 사라고 했을 거예요. 바닥에서 이제 빨간 거 이제 양봉 두 개 뜨면 사라고. 사라고 하셔가지고. 예, 예. 가죠, 근데 진짜 움직이죠? 야, 예, 예. 신기하죠? 아, 정말 신기하네요. 네. 네.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그 데이터 조건들을 우리가 배우실 수가 없어서 좀 신기할 뿐이라고 신기한 건가요?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운다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정답이 없는데 그동안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반응들이 있고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양봉 두 개 나오면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잖아요. 이게 네네. 패턴이에요. 주식은 사람이 하는 것들이라 똑같이 움직여요. 그럼 이거 언제 팔까요? 라고 했을 때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연기금 팔 때 같이 팔고 나오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잘 보셨네.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는 업종은 뭐냐면 제약바이오예요. 이 종목뿐만 네네. 아니라 제약바이오를 연기금들을 엄청 많이 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싸니까, 싸니까. 원래 연기금 투자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외국인 투자랑 똑같은 건데 싼 업종을 사서 시간을 주면 올라가니까 거기서 팔고 나와요. 아, 예, 예. 이걸 싸잖아요. 네.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갖고 가면 돼.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갭 떨어진 자리 있잖아요. 15만 원 네네. 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홀딩해서 쭉 가져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성원수 잘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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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인터플렉스요. 인터플렉스 사셨어요? 매수가고 비중은요? 예. 14,100원에 10%요. 잘 직접 사셨어요? 예, 근데 하우 이제 거래당이 터졌는데 예. 팔아야 되나 갖고 가야 되나 싶어갖고요. 이제 터졌는데 이제 팔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회장 휴대폰 부품다는 이제 사이클에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왜 힘들어요? 1,800원까지 내려가서. 왜 어때요? 결국 올라갈 건데. 그래요? 그럼 후대나 갖고 가요? 우리 어머니 되게 급하다. 그죠? 여기 우리가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식이 예. 우리 어머니 돈 많이 벌고 싶죠. 아니 저는 안 이르는 게 목적인데요. 아 그래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예. 잃지 않으면 벌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잃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싸게 사는 거. 예. 싸게 사고 시간을 주는 거죠. 이 회사의 기업적인 걸 보고. 예. 근데 우리가 어떤 팁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방송 같은데 이렇게 매스컴 보면 휴대폰 부품단이 좋아요. 휴대폰 관련주들이 한번 봐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없었죠. 예. 근데 최근에 새금새금 나와요. 예. 그래요? 왜 그러냐? 좋아질 거니까. 예. 휴대폰 단들이 이제 움직이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팔지 말고요. 하반기 가져가세요. 예. 그래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갖고 가세요. 얼마까지 가져가면 되겠어요? 16,000원? 16,000원, 17,000원까지는 갖고 있어도 돼요. 그때 되면 꼭 전화 주세요. 팔지 말고요. 힘들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때가 홀딩에서 그때 되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일 전기공업. 아, 제일 전기공업 사셨어요? 네. 매수가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28,300원을 샀고요. 네. 비중은 30%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제가 샀어요. 왜요? 왜 사셨어요? 여기 전망이 회사가 여기 괜찮은 것 같고 여기 요즘 전설주나 전략 뜨니까 이게 전기 네 맞아요. 전기 배전반 쪽에 스마트 배전반 쪽인데 네. 많이 떨어졌고 해서. 근데 우리가 다음에 살 때는, 이게 그 무조건 떨어졌다고, 그 다음에 회사가 돈 잘 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수익 내기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신규주이기 때문에. 네. 그죠? 근데 산 지 좀 되시지 않았어요?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신규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큼 지나가 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라 신규주는 웬만하면 안 사는 게 나아요. 신규주를 하려면 무조건 아까 같이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 시가총액 큰 거 말고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이게 27,000원까지 왔다가 네. 다시 떨어졌어요. 네. 2만 원 찍고 2만 10천 원 금방까지 근처까지 떨어졌는데 네. 이게 다시 근처로 오면 팔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걸 가서 사야 될까요? 아니 팔지 마세요.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네. 그냥 팔지 말고 또 주식 사지 마세요. 네. 알겠죠? 네. 지금 막 사면 안 돼요. 주식 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막 사면 안 돼요. 그냥 막 TV에 나온다고 막 좋다고 막 사면 안 되고 하나씩 팔고 하나 사고 하나 팔고 하나 사세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종목이 기다렸다가 몇 종목 갖고 있을 거잖아요. 많죠, 종목도요. 네. 지금 많을 거예요. 되게 많지 않아요? 백화점 아니에요? 네. 백화점이죠. 백화점이 뭐냐면 종목이 많다는 거. 다양한 종목들이 내 계좌에 많다는 걸 백화점이라 그래요.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TV에 나오면 이것도 좋고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제 다음에 그러지 말고 다음에 살 때는 처음 할 때는 하나 팔고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종목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돼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6종목이에요. 예? 6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더 늘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팔고 하나 사고 하나 팔고 하나 사세요. 알겠죠? 이 괜찮아요. 얼마 정도? 3만 원까지 가지고 정도. 있으면 돼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까요? 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팔지 마세요. 알겠죠? 예. 그럼 이거 혹시 내려가면 얼마쯤 물타면 좀 빨리 빠져나올까요? 또 물타시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하기 싫죠. 이거 종목 싫죠. 이 종목 싫죠. 싫지는 않은데요. 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 제가 지금 이거 상담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이 교육을 시켜드릴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주식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지 마. 하지 말고 제가 그 네. 공부할 수 있게 아카데미 드릴게요. 아카데미 공부할 수 있도록 이벤트 드릴 거니까 그거 네. 듣고 있잖아요. 1강부터 9강까지 제가 이벤트로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네. 공부하고 주식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어때요? 감사합니다. 알겠죠? 따로 전화 드릴 테니까 그거 꼭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을까요? 차바이오텍. 2만 원에 70% 가지고 2만 원에 있는데 잘 샀어요. 어디까지 갈 건가 한번 봐주세요. 나도 몰라요. 좀 봐주세요. 나도 몰라.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아, 예. 아, 왜 이런 얘기하냐면 예. 수익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한 반 정도 파세요. 예. 예. 수익 많이 나셨는데 비중도 크고. 저는 4만 고점까지 갈 거로 보고 샀거든요. 네. 제가 월봉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전번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 예, 머리대거든요. 사이클이거든요. 이 자리를 한번 예. 찍어요. 원래 주가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가, 저가예요. 근데 이게 예.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예. 거의 다 보면 우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 가격을 거의 찾아가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사이클이 있어요. 몇 년 만에 올라갈 거냐 이거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중이잖아요. 예. 지금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지금 많이 안 나셨어요? 아, 저는 만 원 주고, 만 오백 원 주고, 4만 원에서 팔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셨어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좀 챙겨가는 건 어떨까라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반으로 줄여야 되겠네요. 예, 줄여야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는 잔물 파놓으면 예.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예. 예, 얘들은 어떻게 보면 각을 보잖아요. 각을. 각이 어때요? 90도 예. 각이죠.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예. 지금. 예. 예.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질까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오른 예. 게 가빠르면 떨어질 때도 어때요? 급하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언제 팔 거냐라는 거죠. 맞죠? 예. 예. 끝까지 갖고 가는데 되게 힘들어요. 혹시 골프 치세요? 운동하세요? 아니 골프는 안 합니다. 안 해보세요? 못합니다. 네, 못하세요? 예. 예. 골프 예. 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데 어깨에 힘 이렇게 예. 빼는 거 있잖아요. 힘 빼는데 10년 걸린대요. 예. 그 뭐라고 예. 이게 힘 빼는데 이게 이렇게 막 휘둘리는데 이 힘을 빼는데 10년 걸린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사람이 예. 힘 빼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줄이는데 몇 년 걸리냐면 10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저의 지론은 뭐냐면 예. 수익 날 때 챙겨와요. 내 걸로 만들어요. 예. 그러면서 비중을 줄이면서 아까 4만 원까지 가는 길에 비중을 줄여서 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이 주식을 예. 저는 지금은 한 1년간 추적해가 샀거든요. 네. 팔고. 네. 그러니까 탈락하니까 아까워가지고. 네. 그래, 줄이는 게 답이네. 예, 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죠? 생각해요.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예. 하나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 그때 팔 걸.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거 알면 지금 팔면 예. 되는데 왜 안 팔을까? 못 팔아서 손해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이 가격이 오면 왜 그러면 또 종목을 볼 줄 아는 분이거든요. 그럼 또 무슨 종목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행운이 왔을 때 행운이 잡는 사람만이 그 행운의 결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 욕심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조금 줄이면서 예, 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서 있어요. 좀 더 올라가요. 예, 근데 줄이면서 예, 가는 예, 예. 코멘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금요일, 목요일마다 강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상에 따라서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강연을 할까 안 할까 고민되시죠?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네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종목들 뿅뿅뿅 올라갈 겁니다. 자, 우리 이데일리 TV 많이 신청해주고 이데일리 TV의 많은 전문가님들이 상세히 여러분들 종목들을 잘 받으니까 이 시간이 아니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멘토님들이 우리 전문가님들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데일리 TV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반주 열심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GNN 에너지를 들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거 사셨어요? 아, 이 사신 예, 이유가 있으세요? 예, 솔직히 이건 뭐 펀더멘탈 본 게 아니라 정책 테마로 산 거잖아요. 이재명. 예, 이재명 예. 지사님이 이제 에너지 정책 예, 에너지 정책 맞아요. 이제 예. 예, 발언한 거 있어서 예, 맞아요. 이거를 좀 조금 사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 뭐 이렇게 뭐 기업 분석을 떠나서 예. 이 세력 나름 세력이라는 게 좀 매집 흔적이 있는지 아직 이걸 좀 잘하시네요. 매수가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고 비중. 매수가가 네. 내가 산 가격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전 아까 예? 알려드린 4,820원에 예. 10%예요. 예, 그래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정책주로 움직이는 종목이 맞아요. 네. 맞고 근데 차트를 좀 잘 보시는 것 같아서 이게 네. 좀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인지 제가 모르고 그냥 마냥 들고 있는 건지 차트는 100%가 안 돼요. 아. 차트 보는 건 60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차트를 네. 제가 추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떨어질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재무적인 네. 거 가지고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지금 흐름, 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네. 거래가 네. 터졌다 안 떨어졌다 이건 뭐냐면 돈이 들어온 것들은 인기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네. 100%는 될 수가 없고 다음은 뭐냐면 네. 믹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믹싱 뭐냐면 언제 움직일 거며 언제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그다음에 지금 뭐 이거 정책주로 보니까 언제 이 정책을 얘기할까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네.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를 플러스 해야 돼요. 이 매집돼 있어요. 아. 그럼 이거 언제 팔 거냐가 문제잖아요. 예. 그죠. 언제 파실 건데요? 혹시라도 이제 대선 때 이재명 지사가 이제 한마디 할 때 오르면 팔아야 되나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뭐냐면 개인들이 눈물을 빼는 게 다 정치 테마하고 정책 테마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종목은 이슈가 될 때 막 세게 빡 올려가거든요. 네. 막 급등을 해요, 이런 것들은. 그럼 그때 팔고 네. 나와야 돼. 더 오래 갖지 말고. 왜 그러냐면, 아. 내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좋다, 내가 실력 있다 그러면 끌고 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수익 날 때 얼른 팔고 나오세요. 아. 확 치고 올라올 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붙으면 막 되게 세게 움직여요. 막 네. 20% 이상 움직일 때 팔고 나오면 안 될까요? 그 다음 하지 마요. 아. 결국은 손해봐요, 개인들은.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걸 감수하더라도 끌고 간다면 한 언제까지 끌고 가면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건강하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해질 것 같은데 제가 몇 살까지 살까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제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알면 내가 이거 다 사지요. 너무 아니, 솔직한 답변인가? 정책주가 한 네. 10월 달까지? 9월 달 저는 추석 전에 다 끝난다고 봐요. 아, 추석 전에. 아. 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테마는 오래 네.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건 테크니컬 네. 부분들.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매매해요. 왜 돈이 이쪽에 네. 다 몰려 있으니. 근데 우리가 그런 실력 있는 사람하고 같이 섞였으면 손해볼 확률이 있을까요? 잠깐은 손해일 수 있어요. 근데 팔지 못해도 손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네. 것들은 수익이 가장 뭐 20, 30% 날 때 팔고 나오면 돼요. 멀리 보지 말고요. 왜 손해를 왜 인정하세요? 네. 그러면 주식 안 해야지. 근데 좀 싸나운 종목, 멘토님 말대로 싸나운 종목이에요. 무서운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게요. 예,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팔고 나오시는 게 제일 나아요. 아, 욕심부리면 네. 안 돼요. 제가 네, 볼 때는 우리 시청... 예? 네? 이거 너무 짝사랑하면 안 돼요. 말씀이죠. 지금 이 종목을 너무 짝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아, 짝사랑은 안 해요. 예, 네, 그러면 얼른 언제든지 팔아요. 언제든지 큰 게 칠 거예요. 그래, 잘했어요. 알겠죠? 네, 수익 날 땐 파세요. 어쨌든 이거 한 가지만이 어쨌든 이거 매집돼 있다는 거죠, 이 종목. 예, 네, 이 종목 매집돼 있어요. 아, 제 예, 눈엔 예, 보여요. 예. 그렇게 보여요. 아, 근데 예, 이게 예. 언제 팔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건 시세 확 그래. 나올 때 팔아버리고 나오세요. 알겠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사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알겠죠? 하지 마세요. 안 사죠. 예. 안 사요. 꼭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네, 참 좋은 여행사요. 참 좋은 여행사셨어요? 네네. 예, 매수가고 비중은요?
15,3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아, 월요일에 파세요. 아, 네. 바로 파세요. 예,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왜 그러는지 아세요? 너무 올라서 그런가요? 아니, 너무 올라간다고 무조건 파면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재밌는 거 한번 제가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줄, 제가 살 때는 모멘텀을 투자해야 돼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 실적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왜 최근에 많이 올라갔을까를 생각해. 왜 많이 올라갔어요? 여행에 대한 뭐 기대감.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꺾였죠? 네. 왜 꺾였어요? 왜 또 다시 꺾였을까요?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네네.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주기대로 움직이잖아요. 여기하고 이거 한번 잘 잠깐 봐줄게요. 이거 꼭 아셔야 돼갖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번 딱 이렇게 보면 뭐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여기 머리 하나, 여기 머리 둘, 여기 머리 셋. 똑같은 패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때?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았으니까 떨어질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네, 충분히 떨어질만. 근데 여기서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네. 밑에서 움직이는 싼 종목도 많은데 굳이 지금 들어갈 이유가 없어. 이렇게 보니까 해석이 되죠? 네네. 쉽죠. 그러니까 아, 그럼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여기는 살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아. 왜 그러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럼 밑에서 그렇죠. 사는 게 낫지. 굳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죠. 맨날 떨어지는 이게 패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네. 월요일에 팔고 다른 종목으로 바꾸고 사는 게 더 좋음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아, 참고하시고 네, 대응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저 1년 만에 통화됐어요. 아, 1년 동안. 아, 죄송합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크로콤. 20%요. 아우, 키로콤 사셨어요? 네네. 아우, 엄청 마음고생 하셨겠다. 그죠? 매수가고 비중 다시 한 번만요. 1270원에 20%요. 아, 그래요? 이거 최근에 샀어요? 한 달 넘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지인분이 소개시켜주셔가지고. 또 뭐가 있다고 얘기하셨죠? 아, 지금 종목 저렴한 때 좀 매수해보라고 그래서. 정목 전업한 아까도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이 제약바이오 그러니까요 이걸. 파놓고 보니까 예 근데 괜찮아요 반등이 들어와요 근데 이건 빨리 팔고 나오는 게 나아요 아 그러니까 매일같이 있잖아요 예 매일같이 그 1,500원에 팔고 나오시면 돼요 걸어놓으세요 매도 1,500원이요 네 1,500원에 수익 낼 수 있어요 1,550원 왔을 때도 그냥 좀 더 갈 줄 알고 안 했거든요 그 팔아야지 왜 안 팔아 이런 거는 그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인분이 물어볼 거 팔았냐고 그러면 안 팔았다 그래요. 싸움 나니까 싫어해요. 그러니까 먼저 파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갖고 있어 그러면 나 갖고 있어 그러고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예, 그 지인은 아마 TV 안 보시고 있을 겁니다. 알겠죠? 1,500원 되면 파세요. 한 번 올라와요. 네, 이 자리는 네,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역별 자리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나올 때 팔고 나오면 돼요. 아,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오래 들고 있지 마요.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이거보다 좋은 종합바이오가 되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 네. 어려운 종목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힘든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1,500원에 파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연결했는데 저 연결돼가지고 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미코고요. 아, 미코 사셨어요? 예, 13,600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25% 정도 됩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저 정도 좀 받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수소 관련돼 있고 뭐 반도체 그 수리 그 기술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예, 그래서 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서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 예, 예. 지금 팔기보다는 시간 투자하는 게 예, 어떨까요? 예. 이건 외상이라 그래요. 아, 예, 외상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예, 외봉과 쌍봉을 얘기하거든요. 외봉 자리에서 예, 조정 주고 있는 거라, 이게 이 조정의 각이
이게 피벗이 되돌린 구간이 있어요. 피벗이라고 하거든요. 언제 되돌릴 거냐, 그 다음에 가격이 아, 예. 어디에서 조정되냐, 좀 복잡한 메커니즘인데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 비싸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비싸게 준 게 아니라 시간을 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 그러세요? 여유가 되세요? 네. 예, 여유는 됩니다. 그럼 가져가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18,000원까지 예, 예. 홀딩해도 돼요. 아, 18,000원이요? 네, 고가진 갖고 있다. 예, 예. 더 사지 마시고요. 예, 18,000원 예. 팔면 돼요. 시간만 있으면 얘는 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주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 사셨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걱정이 돼가지고. 네. 예, 예. 아, 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주면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예, 17,000원, 18,000원 되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구투자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금호 타이어고요. 금호 타이어 사셨어요? 네, 네 7,300원에 50% 사셨어요. 네, 사셨는데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은 종목 자체가 가격이 지금 좀 싸고 네, 그리고 제가 연기금이 매수하는 걸 주로 보는데 네.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서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하는 그 전략이거든요. 공략 포인트잖아요. 내가 네. 어떤 공략을 할 거냐. 이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주식 살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이유. 지금 네. 이유를 제가 물어보죠. 왜 샀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왜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내가 사는 그 이유가 있냐 없냐를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유가 네,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이유가 네. 없으면 그건 투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답이 네, 되든 정답이 아니든 내가 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딱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공략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서 뭐를 하냐면 전략을 채워야 네. 돼요. 전략. 네. 그럼 전략 어떤 전략을 갖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그 계속 떨어질 때는 모으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계속 지켜보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만 원 정도로 보고 일단 가고 있거든요. 잘했네. 그리고 예. 연기금이 네. 네. 예. 연기 때, 예. 연기금이 네. 사는 네. 종목들은 네. 이렇게 네. 들어보면 어떤 종목을 사냐면 저평가 네. 종목만 사요. 네, 맞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데 저평가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가격이 싼 종목을 사요. 네. 그다음 업종이 순환매가 될 때 사요. 근데 지금 자동차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좋죠. 그러면 타이어 업체도 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같이 움직여요. 예. 근데 먼저 네. 움직이지 않고 자동차 관련주는 자동차 완성차가 움직이면 부품단들이 움직여요. 최근에 네. 부품단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다음에 네. 어디로 가냐면 타이어로 가요. 네. 그 넥센 타이어, 막 한국 타이어 이런 관련 종목들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맞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 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때 돼서 딱 파는 거예요. 네. 그 팔지 않은 것도 그게 실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를 세우면 그 목표가 도달했을 때 욕심을 내려놓고 팔아야 돼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아쉬워하면 안 돼요. 아, 이건 내 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때까지 끌고 가면 돼요. 네. 똑같은 의견이에요. 우리 시청자들이 네, 생각하는 의견이나 지금 제가 네. 얘기하는 의견이 같아요. 아, 네. 그러면 확률적으로 아, 내가 가져가 봐야지 라고 해서 내가 성공을 하잖아요. 네. 잘 해갖고 내가 막 프레임을 다 짜져가고 성공을 하면 그걸 노트에 적어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종목을 또 여기에 대입시켜서 그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수익이 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응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하나 마이크론이에요. 아,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는 15,300원, 비중은 20%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다 왔는데. 이거 제가 옛날에 이거 추천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아, 네. 이게 제가 한 7,000원대, 8,000원대 관심 종목에 이거 보시라고 말씀했는데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다 왔어요. 이제 이 종목은 팔아야 돼요. 아, 팔아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잣대를 봐요. 이 가격 이론이랑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네. 여기 보면 여기 머리하고 여기하고 어때요? 이렇게. 예, 다 왔죠. 아, 이게 월봉인데 네. 이게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 이 자리는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네. 이 가격에서 급 나가는 패턴이 보여졌어요. 이게 몇 년 걸렸냐면 8년이 걸렸어요. 이때 네. 2012년에 산 사람은 이제 뭐가 왔어요? 본전이 온 거예요. 내 매수가. 네. 그럼 이게 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사이클은 네.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의견은 아, 네. 여기서 종목교체 의견 드릴게요. 아, 알겠죠? 지금 월요일날 팔아야 됩니까? 네, 파세요. 월요일날 팔고 다른 거 좀 싼 거로 바꾸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아, 네. 여기서 올라간 데서 더 높게 팔기에는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면 내가 주식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심리적으로 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데서 어려운 걸 팔지 말고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종목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찐핑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고객님 전화 주셨어요? ITM 반도체입니다. 아, ITM 반도체 사셨어요. 매수가구 비중은요? 6만 천 원이고요. 50%입니다. 네. 아, 사신 지 오래됐어요? 작년 7월이니까 딱 1년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어려요. 많이 네네. 걸렸죠. 힘드시겠어요? 예, 예, 예. 아, 근데 되게 좋아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아, 아, 괜찮습니까? 아, 괜찮아요. 2차 전지하고 배터리 팩하고 나쁘지 않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것들은 되게 공평해요. 어떤 게 공평한지 네. 아세요? 아, 내려가면 올라가고. 예, 네,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 보면 예.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2만 원짜리가 7만 4천 원까지 올라갔고 예, 네, 고점 네네. 찍고 어디까지 떨어지나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4만 원대. 이 고점을 네네. 찍은 종목들은 거의 40에서 50% 빠져요. 아, 고점 찍고 네. 조정을 줄 때는 고점 가격에서 네. 저점 가격 가까이 40에서 50% 빠지는 게 공통된 패턴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이게 실적이 아, 좋아요 네. 안 좋아요 라기보다는 이 조정의 네. 시간의 조정과 가격의 조정에 프로테이지는 50% 네. 정도 봐요. 많이 올라간 네. 거는 빠지면 잘못하면 마이너스 50%까지 찍혀요. 고점에 네. 사신 분들은. 그 거기서 반등이 네. 들어와요 거의 다. 그게 1차 반등이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뭐를 네. 보냐 이 회사에 펀드멘탈, 돈이 잘 벌 수 있는 업종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조정이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저 현명한 방법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비중이 한 3% 이상 돼서요. 걱정이 네. 좀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공매도 영향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물량이 많지 않아요. 잘했네요. 네. 나쁘지 않아요. 대표님한테 전화하기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팔지 네. 마세요. 가격은 얼마까지 볼까요? 1차적으로. 1차는 내 매수가까지 좀 봐야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손에 안 보고 나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비중도 큰데. 아, 네, 고맙죠. 네,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때문에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동일 고무 벨트요. 동일 고무 벨트 사셨어요? 예, 맞습니다. 아, 매수가구 비중은요? 1,700원이야 20% 조금 됩니다. 이거 직접 샀어요? 예, 직접 샀습니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가치주라고 생각했고요. 네. 그다음에 PBR도 상당히 낮은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샀는데 작년에 한번 급등하고 나서. 네. 일단 팔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예, 예, 예. 예, 잘 하셨는데. 얘는 아, 아까 얘기했지만 이 움직이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재무적인 부분보다는 네. 정치 테마로 그다음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예. 이 종목 아시죠? 테마로 엮인 거. 예, 작년에 부산 시장 뭐 김세현 예, 맞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게 네. 우리 가치적인 적인 것보다 정치 테마나 이런 걸로 엮인 종목들은 급등을 많이 해요. 근데 네. 한 번 더 있어요, 이 종목은. 그때 팔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갑자기 거래량도 줄어들고 예, 그건 매집.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다가 다시 또 팔고 나가는 것 같아요. 매집, 매집. 아, 물량 빼는 거예요, 이건. 예, 이 자리는 한 번 더 올라와요. 걱정하셔도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좀 더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종목들은 아까 가치적인 예.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시가총액이 한 최소한 네. 3천억 이상 되는 걸 찾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왜 그러냐면 시가 쪽에 작은 것들은 매니저들이라고 하잖아요. 매니저들이 안 사요. 예. 예,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을 삼에 있어서 운영사들 경우에는 남의 돈을 운영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재무적인 부분이나 시가총액 부분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요.
몇천억 이상 되는 것부터 사라. 아, 이거는 작은 걸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게 보면 시가총액 한 3천억 이상부터는 사는 것 같아요. 3천억, 5천억 막 이런 것들. 그럼 메이저들이 사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외국인이 잡히는 거는 검은 머리가 되게 많아요. 들어보셨죠? 예예, 검은 머리. 예,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많아요. 예, 예. 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 이런 종목들은 걸어놓고 매매하세요. 12,000원에 13,000원 매도하시면 돼요. 아셨죠? 아, 12,000원에서 13,000원에 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그때 꼭 파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 한국 정보 인증이고요. 네, 정보 인증 사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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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수가고 8,900원. 네, 8,900원이고 비중이 35%예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그냥 네. 네, 좀 지인이 괜찮아 보인다고 해 가지고 네. 네, 샀는데 예. 그다음에 그냥 이러고 있네요. 지인 찬스 쓰셨나요? 네, 그냥. 그 지인은 주식 잘하세요? 그냥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러셨어요. 저도 주식시장에 되게 오래 있었는데요. 예. 저는 이 방송 끝나 저거 방송을 추천을 잘 안 해요. 관심 종목만 얘기 드리고 제가 주변에 지인들 되게 많을 거잖아요. 아, 예. 근데 저는 주식을 사라 팔아라 절대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어려우니까. 아, 예. 나를 위해서 피해를 줄까봐. 예. 그러니까 또 우리가 주식을 권하거나 이 종목이 좋아요, 이 종목 나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 지인 찬스 썼어요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산 거니까 예.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종목 예. 내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 무슨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예요? 이건 뭐 그 뭐 인증서 관련이고. 이 종목이 한번 2015년에 가장 세게 움직였을 때가 있어요. 2,000원부터 시작해서 20,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예. 엄청 많이 올랐죠. 네. 왜 올랐을까요, 그때? 이 회사의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요 2,000원짜리가 막 급등했죠, 이렇게. 얼마까지 예. 올랐냐면 2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왜요? 왜요? 아, 예. 내 돈을 투자하는데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예, 얘는 삼성페이 때문에, 옛날에 삼성페이 때문에 이슈가 되고 삼성페이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얘는 전자결제와 아까 이게 좀 공인인증서와 이쪽이에요. 핀테크 쪽이거든요. 근데 핀테크는 뭐가 연결이 되냐면 디지털 화폐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10,000원까지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아, 예, 예.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0,000원 정도까지 팔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담은 끝났네요. 예, 좀 아쉬운데 벌써 2시간이 훅딱 가버렸네요. 다음에는 3시간 했으면 좋을까요? 농담이고요.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나쁠 것 같지 않으니까요. 종목 선택 잘하시고 업종 선택 잘하셔서 큰 수익 났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